캐딜룩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딜락 아시죠? 그죠? 예. 그런데 캐딜룩은 겉모습은 미국의 최고의 차 캐딜락이지만 엔진은 중고 싸구려 재생 엔진을 달고 다니는 차입니다. 캐딜락처럼 보인다고 해서 캐딜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캐딜룩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으로, 거짓으로, 허위로 그런 것들을 자기를 꾸며서, 예. 그런데 그런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내도 끝내는 가짜로 끝내버립니다. 가짜를 더욱 가짜, 이제 결정적인 가짜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뇌물로 바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고,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된 이유를 동생 아벨에게 떠넘기고 책임전가죠. 아벨의 목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결과 땅은 황폐하여지고 사람들은 가인을 피하게 되고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인의 반응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에 대해서 가인은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동생을 죽인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가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가인은 그 벌이 너무 중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가인이 덧붙이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므로 내가 가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 또한 삶의 목표나 방향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찮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느라고 허둥댑니다. 바로 그런 삶이 유리하는 삶입니다. 유리한다. 방향도 목적도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는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그렇게 유리하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개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을의 인생이란 그렇게 사는 거야.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인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십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불안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가? 다만 죽는 것만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스스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가인의 표식입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흔히 씁니다. 그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라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 나는 7배의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인의 표식이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해합니다. 첫 번째, 가인의 표식은 어떤 특정한 표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행적과 연륜이 그의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죠. 40살이 되면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아주 못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귀함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는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경박한 천함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표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인의 표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인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한 생명으로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왜 죽어 마땅한 사람을 죽일 때 내가 7배의 벌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라. 가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일을 명쾌하셨는데 가인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천인공노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길은 열려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표식을 달아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자, 가인의 표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가인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였더라. 이 내용은 가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정착하고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인과 결혼한 여인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아담과 이브가 첫 인류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인구가 3명인데 여자가 어디서 났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은 인구조사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글이나 글을 쓰면은 거기에는 주제가 있고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창세기 4장의 목적,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으며 그 죄는 가인에 의해서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그 여자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보수적인 과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것이 창조과학회입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아니 별로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이나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논리를 위한 책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지식이나 과학, 논리 그런 것과 구별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구원과 생명과 관련하여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야단은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성을 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나오면서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축을 치기도 하고 수군과 퉁소를 만들기도 하고 기계를 만들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은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악인과 선인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라멕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창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나 또한 마음에 난 상처를 말합니다. 말로 인한 상처처럼 소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죽였고 소년도 죽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참지 못하고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입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보복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니라. 자,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의 벌을 내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77배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라멕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람. 왜 사람이라고 하였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을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랑, 삶, 동의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증오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미움과 증오에 익숙해져 있는가 그 시체를 알면 놀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오래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다른 사람의 은혜마저도 아주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두고두고 원수도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증오를 증폭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인의 표식입니다. 증오를 증폭시키는 것.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임 전가와 은폐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제 잘못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립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가짜로 살게 만듭니다. 책임 전가와 은폐는 가짜로 살게 만듭니다. 여기에 가인의 표식인 증오의 증식이 더해지면 그 인생은 완전한 가짜, 철저한 가짜로 고착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로 나를 통하여 창조해 나가시고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의 표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그분이 가르쳐준 진리, 내가 그것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나는 끝도 없이 창조해 나갑니다. 사탄은 거짓과 증오로 나를 파괴해 나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거짓으로 내가 사탄에 추종하게 되고,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를 추종하는 그 사람에게 증오를 증식시킵니다.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끝내는 파괴시켜버립니다. 가인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표식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과학자들이 실험하였습니다. 식물에다가 센서를 설치하고 반응을 조사했는데,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꽃을 들여다볼 때에는 그 꽃들 역시 아주 기뻐하는 그러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이 식물을 위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면은 그 식물조차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 증오심, 복수하려는 마음은 아무리 가리려고 하여도 끝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나 불량배들이 스스로 새기는 문신이 있죠. 그죠? 또 남을 위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복장, 장비, 얼굴 표정 등등 모두 다 가인의 표식의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냐요? 끝내는 감추려고 하여도 현저하다, 쉽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 이러한 일을 도모할 때 증오가 증폭되기 시작하고, 또한 증오가 증폭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서로서로 뭐예요? 이렇게 합쳐서 상승을 시킨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증오와 미움의 표를 달고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편 노 땅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편 노 땅이 어디일까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는 생명, 기쁨, 행복을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쪽 노땅 역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노시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다, 유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면은 누구나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살게 됩니다. 돈을 쫓으며 쾌락과 권력을 쫓으며 귀중한 생명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생기는 증오와 미움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복수심만 증폭시키면서 살다가 삶이 끝납니다. 바로 이것이 유리하는 삶, 노 땅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증오하고 있습니까? 투덜대고 있습니까? 빨리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으로 남을 미워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가인의 표시를 사랑의 흔적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라는 자서전을 쓴 일본의 오히라 미쓰요라는 사람입니다. 30살 중반의 이 여인은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으로부터 이지매를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자살은 실패로 돌아갔고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폭주족과 어울리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16살 때 야쿠자 두목과 결혼하고, 그녀는 진짜 야쿠자가 되기 위해서 온몸에 문신까지 합니다. 그러나 6년 만에 파탄 납니다. 그러다가 술집에 흘러들었고 그 술집에서 우연히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오히라 미쓰요에게 정말 간곡하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받은 미스 요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학력이 중학교 중퇴라서 취직할 수 없었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학연 검정고시를 거쳐 마침내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미스요는 오사카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주로 문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스요 여인에게는 몸의 문신이 바로 눈에 보이는 가인의 표식일 수도 있고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와 증오와 복수심, 절망감들이 가인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가인의 표식은 아버지 친구의 그 사랑이 가장 강국한 권유로 돌아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특별히 청소년들의 상한 영혼에 깊은 동정심을 느낀 그녀는 몇 년 전 한국에 와서 소년은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여서 크게 감명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소년은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국말까지 배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겠다는 그 열망,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또한 가인의 표식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향한 증오심, 그리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살기 등등하여 기독교도를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런데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에게 있었던 가인의 표식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인의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증오를 종식시키고 그 증오를 사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것이 삶의 원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과 증오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 종식시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인의 표식을 지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사랑의 피, 찢으신 살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만이 비로소 내게 있는 가인의 표식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증오로 인한 가짜 삶이 종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사랑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내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특권과 세상을 향한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도 그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하자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들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미움과 증오심 그런 거 있죠. 그것을 못 박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다.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긍휼과 사랑을 베풀 대상일 따름입니다. 괜히 믿어놓고 사람들이 그 새신자 간담회 하면 얘기를 합니다. 뭐
저를 보고 간사함이 없대는 둥 뭐 믿을 만하다. 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지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예.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한 소망도 욕망도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잘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이 더욱 또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사는 존재가 곧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 삶은 동의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족들에게 행하는 그 말이 과연 상대방을 살리고 그 삶을 더욱 풍성케 하는 것이냐, 그 어떤 일을 해도 물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 입을, 내 행위를 단속하셔야 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랑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자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세상 원리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포이에마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가졌던 가인의 표식을 이제 버립니다. 사랑을 사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이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그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사람들이 내게 달려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쓰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